6조 단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저께서는 다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셨지만 대중이 모두 곁에 있음을 보시고는 곧 저에게 대중을 따라서 일을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해능이 스님께 여쭙습니다. 저희 마음은 늘 지혜를 내어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복전입니다. 스님께서는 또 무슨 일을 하라고 시키십니까? 어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랑캐는 근성이 매우 날카롭구나. 너는 더 이상 말하지 말고 흙간으로 가거라. 제가 물러나 뒷마당에 이르니 한 행자가 있다가 저를 땔나무를 쪼개고 디딜방아를 밟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8개월쯤 지났을 때 어조께서 하루는 저를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견해가 쓸만하다고 여겼지만 나쁜 사람이 너를 해칠까 두려웠기 때문에 너와 함께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너는 알고 있느냐?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스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스님이 계신 집 앞에도 가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의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어저께서 하루는 모든 문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겠다. 세간의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은 이런 크다. 그대들은 하루 종일 다만 복전을 구하고 삶과 죽음의 괴로운 바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하지는 않는구나. 만약 자성에 어두우면 복으로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대들은 각자 돌아가서 스스로 지혜를 보고 자기 본래 마음의 반야인 자성을 붙잡아 각자 하나의 계를 지어 나에게 보여보아라. 만약 큰 뜻을 깨달았다면 그에게 옷과 법을 주어 제6대 조사로 삼을 것이다. 급히 서두르고 더디게 하지 마라. 생각으로 헤아리면 쓸모가 없다. 자성을 보는 사람은 말을 듣자마자 보아야 한다. 만약 이와 같다면 칼을 휘두르며 적진으로 돌진하더라도 역시 자성을 볼 것이다. 다시 보죠. 어조께서는 다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셨지만 대중이 모두 곁에 있음을 보시고는 곧 저에게 대중을 따라서 일을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이제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고 어떤 이야기가 있든지 간에 그 이야기가 말하자면 이 진실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진실함이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허망한 겁니다. 허망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질 않아요.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있는 거거든. 허망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생기고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있는 일. 이거 하나라고 이거 하나. 그래서 문득 여기에 우리가 눈이 열리고 하여튼 여기에 한번 이렇게 통하게 되면은 원래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진실한 자리고 원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이 그대로가 진실한 삶이지 또 뭐 얻어야 될 특별한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떼어야 될 부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항상 이 속에서 살고 이걸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어두워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여기에 통하지 못해서 여기에 어두워서 마치 물속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물고기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진실은 어딜까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걸 확인해 놓고 보면은 원래 항상 이 자리에 있었고 원래 이거지 따로 어디 뭐 따로 어디 찾아러 가야 될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우리 마음이라고 그러고 본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항상 이렇게 있는 거니까 바로 이거거든. 바로 이거라고 이거 하나. 이름을 자꾸 우리가 여기다가 뭐 마음이니 돈이니 깨달음이니 반야니 하고 이름을 붙이니까 이름이 나오면은 생각이 따라서 발동을 하거든. 그래서 막 이름을 붙이지 말고 이름을 떼버리고 이름을 붙이지 말고 이거 어떤 이름도 여기는 붙일 수가 없는 것이고 이름을 이걸 갖다가 무슨 뭐 본성 반야 뭐 불성 이러면은 그거만 우리가 이름이 나오면은 그만 이 머리가 움직이 생각이 발동이 돼버린다고 망상을 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이름도 여기 붙이지 말고 여기 바로 이거라고 이거 하나. 네 이름을 안 붙여도 이게 그냥 그렇게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도 우리가 뭐 생각하는 그런 삶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 금방 와닿지 않아도 하여튼 이거지 이 일 하나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 하나가 있을 뿐이죠. 항상.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통하면은 우리는 여기 통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있고 내 삶이 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딱 통하는 순간에 그런 그것도 사실 개념들인데 그런 개념들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내 마음이 뭔지 나라고 하는 게 뭔지 뭐 삶이 뭔지 이런 생각들이 막 안 일어나고 그냥 이거야 그냥 항상 똑같아.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늘 똑같아요. 이게 그냥 이해한 게 일이 있을 뿐이 하나 이 하나가 예. 뭐가 있다라는 말도 사실 이게 이제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있다라는 생각도 없고 뭐 없다라는 생각도 없고 사실 뭐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고 다만 온 우주 천지가 그냥 똑같아서 안팎이 없이 막 하나라고 할까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 뭐 내가 있고 뭐 남이 있고 뭐 마음이 있고 세계가 있고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의식이 없습니다. 어떤 지금 요거 하나입니다. 생각으로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제일 이제 일단 이게 첫 관문이 뭐냐면은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생각을 벗어난 생각의 그 장벽이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생각 아니게 이렇게 한번 통하는 이게 첫 번째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으로 하지 않고 헤아리고 분별하지 않고 이게 이렇게 한번 감이 와야 된다고 이게 첫 번째 체험이야. 그 뒤에 이제 이게 뭐 얼마나 초점이 맞냐 안 맞냐 뭐 그건 그 다음 일이고 생각을 가지고 아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라고 하나 지금 일 하나 있을 뿐이야 이게 하나 부처가 뭐냐 이게 부처입니다. 부처라는 이름으로 가리키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고 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참선 이름으로 뭐 개념적으로는 막 자복 깔고 앉는 거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 그게 이제 공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전부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참선이 바로 이거라고 이거. 참선이 이거고 부처가 이거고 반야가 이거고 진여가 이거예요. 이름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은 실제는 그런 게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거 하나가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고 이거 하나일 뿐이지 이거 하나일 뿐. 이제 어쨌든 간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해한 거 이거는 아니다. 이건 내 생각일 뿐이다 하는 그런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서 이제 결국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확실하진 않아도 대체적으로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그 무의식이랄까 의식을 넘어선 그곳에 내 마음의 실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들 거예요. 생각은 내 의식 표면적인 의식 속에서 이제 의식 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생각이라면은 이런 표면적인 내 의식 내 생각을 어떤 넘어서서 어떤 마치 바다 표면의 물결을 넘어서서 그 밑에 깊숙한 바다가 있듯이 뭔지 모르지만은 뭐가 마음이란 이름을 우리가 얘기할 만한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느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한번 넘어서야 돼 그거를 그 의식 표면적인 의식 그 생각을 한번 넘어서는 체험이 오면은 그거는 바다가 아니고 무한한 허공과 같은 겁니다. 그 체험을 탁 해보면은 무한한 허공과 같아가지고 막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안팎이 없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참 걸림이 없는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가 경험을 해보면 아는 거고 하여튼 이 경험이 없으면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말짱 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게 이제 이게 한번 통용이 되고 이게 와닿아야 돼요. 외도의 그 깨달음과 우리 불교의 깨달음의 차이가 이제 그런 것에 있는데 외도들은 뭔가 오래도록 갈고 닦은 수행의 결과로서 어떤 경지를 이렇게 얻는 거라면은 불법은 이게 탁 한번 통해놓고 보면은 뭐 높은 경지를 얻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지금까지 내가 그 꽉 막혀 있던 게 그냥 그게 확 열려가지고 더 이상 막힘이 없이 걸림이 없이 장애가 없이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그래 되면 이제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막 마치 뜬구름처럼 별로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이게 이제 진짜 힘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거. 이거 뭐가 아니거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항상 이렇게 밝고 분명하고 변함이 없고 그 언제든지 뭐 이게 이제 이렇게 주인공 노릇을 하면은 분내랄 게 없어요. 그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 통하기 전에는 항상 자기 생각에 매달려 있거나 어떤 기분에 매달려 있거나 기분에 죽고 살잖아. 뭐 사람들 전부 다. 기분에 매달려 있거나 감정에 매달려 있거나 욕망에 매달려 있거나 아니 뭐 몸뚱아리에 매달려 가지고 하루 종일 몸 만드는 데 또 시간 다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엉뚱한 데서 이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별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변화해 가는 것이고 일시적인 겁니다. 여기에 통해서 이게 확실해져야 이거는 여기에 딱 통하는 순간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탁 멈춰버려요. 시간이 탁 멈춰버려. 왜? 여기에 통해서 이제 이게 확실해진 순간부터는 늘 이것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딱 멈춰버린다고. 시간이 멈춘. 제가 이제, 제 하나의, 뭐, 그것도 제 느낌이겠지만, 제 경험 하나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있거든요. 제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 문화에서 이제 이렇게 쭉 법문을 듣고 공부를 했는데, 저는 하여튼 뭐,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제 스승님의 어떤 면모에 대해서 일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집안 살림을 하고 있고 어떤 버릇이 있고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모습이 이제 다 있죠, 사람이라는 게. 근데 일절 관심 없이 오로지 이제 법 하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저게 나도 통해서 언젠가는 정말로 진실로 한번 통할 날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래 이제 공부를 해서 턱 이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애인도 그런 애인이 없는 거야. 매일 보고 싶고 매일 가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렇더라고, 처음에는, 몇년 동안에는. 예. 왜냐, 그냥 같이 있으면 무슨 같은 어떤 공간 속에, 같은 어떤 세계 속에 아무 말이 없어도 그냥 같은 세계 속에 이렇게 통하고 있는 듯한, 아무 말이 없어도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계는 아직 나는 스트로고 이제 그분은 굉장히 익숙해 있고, 그러니까 그 스트로 입장에서 나도 좀더 익숙해져야지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정이 들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우리가 면에서 본다면은. 그런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 안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추모 법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근데 전혀 돌아가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왜 돌아가셨어? 안 돌아가셔. 왜? 그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이게 바로 스승님이고 내고 내가 찾은 거는 바로 이건데. 그러나, 아니, 우리 스승님, 나, 안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네. 언제 돌아가셔서 이거 황소연님께 살아계신데. 그러니까 이 법을 얻으면은 이 순간에 시간이 딱 멈춰버려요. 항상 이것뿐이니까. 늘 이거 하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본성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육신은 뭐 제가 염하는 데도 가서 뭐 만져도 보고 했지만은 전혀 아무 감흥이 없어, 육신은.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 이건 뭐내 스승님이라고 생각이 들지도 않고, 육신은 육신이잖아.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거는. 진정한 제가 찾은 스승님은 그냥 살아있어 지금도. 이거니까. 늘 있는 거 이거 하나니까. 그러니까 아, 이래서 삶과 죽음이 없다고 했구나 하는 그런 이제 느낌도 들고. 예.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찾으면 그냥 이거는 뭐 언제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있는 일이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여튼 이거는 뭐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살아있다라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게 살아있으니까 세상이 살아있는 것이고, 이게 살아있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고, 이게 살아있으니까 해가 뜨고 구름이 일고 빗방울이 떨어지고 꽃이 피고 하는 거예요.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이거 하나가. 이거 하나를 확인하는 거지 아무 단계 없어요. 이건 딱 확인도 뭐 그냥 이것뿐이요. 온 세상 일이. 근데 이거를 이제 다 있거든.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근데 이제 그렇게 참그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듯이 그게 이렇게 탁 밝게 깨어나질 못하니까, 그게 이제 한번 그 눈을 한번 뜨시라. 그거 한번 그걸 한번 눈을 뜨고 깨어나라고. 이게 본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본성은 굴굴 자고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 이게. 그거 한번 일깨우려고 하는 거거든. 이게 아무도 한거 없어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이 본성 하나를 일깨우려고 하는 것이, 이것만 이렇게 일깨우시면은 뭐 언제든지 그만 이거고, 이거는 뭐 이런저런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게 불이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분별을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일 하나가. 이 현행도 지금 계속 이 자성 본성하는 이름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현행 스님께 여쭙습니다. 저희 마음은 늘 지혜를 내어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늘 고마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 자성 하나뿐이다. 이 자성을 지혜라고도 하고, 뭐 이제 왜 지혜라는 얘기? 지혜란 말은 발달한 뜻이에요.
우리가 그이 공부를 할때 정해 등지라고 그러거든. 이 깨달음을 교리적으로 표현할 때 정해 등지라고. 정이란 것은 흔들림 없이 확고부동하다는 뜻이고, 해라는 것은 밝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두 가지 특징이 여기 있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뭐 마음이라는 게 그런 물건이 없고 그냥 허공처럼 뭐 아무 뭐가 없으니까 흔들릴 게 없지 여기는. 흔들림이 없고 밝다는 것은 항상 이거 하나가 이렇게 타고 있는 불꽃처럼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뭐 밝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이름을 지혜다 이제 선정이다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저희 마음은 늘 지혜를 내어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항상 자성 이걸 이름을 자성 불성 본성 뭐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다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진짜 뺏기 복전인데 복가치란 말을 하죠. 우리가 불교에서 복전함이라고 여기도 어디 있을 텐데 복전함이라 뭐 하여튼 복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복밭이란 뜻이에요. 복이 자라는 밭이다 이런 뜻인데 원래 이제 성가 스님이나 이 성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제 성가에 우리가 귀의를 해서 뭐 보시도 하고 공부도 하면은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인 깨달음의 복이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복밭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진짜 복제는 바로 이 자성이다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복전입니다. 근데 또 무슨 일을 하라고 시키십니까? 이제 자기 공부를 이제 계속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나한테는 지금 이게 이미 확인됐고 이게 확실하게 있는데 또뭐 하라고 시키는 겁니까? 뭐할게뭐 있어요? 하고 이제 지금 그런 얘기를. 이거 확인되면은 이제 뭐 이것만 안 놓치면 돼. 이걸로 이제 놓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자, 딴 생각 하는 거지. 딴 생각 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가 세속에 대해서 뭐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딴 생각이나 딴 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기존의 세속을 살면서 살아온 잡딴 생각들. 그걸 이제 내버리질 않고 자꾸 그걸 헤아리고 따지고, 그것을 뭐 옳으니 그러니 좋으니 나쁘니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 시비에 휩쓸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이것을 이게 사라지진 않지만은 이게 또 눈에 안 보이는 희미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이게 한번 확인되면은 이게 뭐 다시 눈을 감진 않아요. 그러나 눈을 초점을 마음의 초점을 여기다가 맞춰놓지 않으면은 않고 그냥 자꾸 세속이래 그러면은 또 이거는 우리가 눈이 이렇게 날카롭게 되지를 못하고 희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이걸 한번 확인하고 확인했으면은 항상 마음이 여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야 되고 놀고만 일로 이렇게 이 속에서 살도록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돼야 되고 아니 뭐 저절로 그렇게 돼요. 왜냐? 좋거든. 이 속에 살면은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를 못 느낍니다. 정말 아무 문제를 못 느껴요. 근데 또 세속일을 막 헤아리고 따지고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감정 기분 따라다니고 이러면 막 벌써 막안 좋아 기분이 그게 막 쑤신다고 몸이 쑤신 게 아니라 막 마음이 쑤시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 뭐안 좋아하는 거지. 그걸 안 좋아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게 좋지. 그러니까 진짜로 이걸 체험을 했으면 저절로 우리가 뭐 소를 찾았으면 소를 키운다고 저절로 그만 항상 여기에 마음이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편한 걸 좋아하지 모두 불편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여튼 이겁니다. 불교에 대해서 배운 지식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에 다 방편으로 한 헛된 소리들입니다. 진짜 빼기는 이거고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갖추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불교학을
학교에서 대학교 대학원에서 전공을 해가지고 나름 뭐 책을 많이 봤는데 아마도 제가 제 스승님을 만났을 때제 스승님이 뭔가 불교 교리적인 얘기를 아는 척하면서 얘기했으면 제가 그게 안 있었을 거예요. 저건 나도 다 아는 얘기인데 뭐. 그리고 들어봤자 별로 그 영향가가 없는 얘기예요. 그뭐좀 개념적으로 뻔한 소리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천만다행이고 여기 아주 그 이제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승님은 그런 걸 공부해 본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학교도 별로 그렇게 많이 다니지도 않았고 그게 참 좋아요. 모르는 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쓸데없는 개념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그걸 내뱉는 것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아이 그냥 이것뿐인데 하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공부하는 데는 이게 그리고 배운 아르마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결국 다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에 관한 모든 개념이라 그런 지식이라는 것은 실제 살아있는 마음은 그냥 이건데 아무 뭐 우리가 개념이나 지식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나 지식은 정말 그건 쓸데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하여튼 그래서 노자에도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허기심 실기복이라는 거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그 마음은 허하게 비워버리고 실기복 그 배를 든든하게 해라. 밥은 잘 먹어라 이게. 예? 그 말의 뜻이 그런 거예요. 우리 선에서 표현하자면 그게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마음은 사라지게 하되 경계를 놔두라 이 말입니다. 눈앞에 드러나 있는 경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항상 문제라고 이게. 헛된 짓은 마음이 하지 하늘이하고 땅이하고 뭐 어디 기둥이하고 지붕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망상은 사물이 부리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부리는 거거든. 그래서 허기심 실기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은 비우되 배는 든든하게 해라. 마음은 그만 사라지게 하되 경계는 내버려 두라. 이제 그 말이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 그냥 그런 말도 다 이제 방편의 말이고 어쨌든 지금 이거예요 이거 하나 지식으로 하지를 할 필요 없습니다 지식이 아니고 하여튼 머리가 헤아리게 되면은 진실을 못 봅니다 머릿속에 갇혀버려요 생각 속에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아야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생각으로 헤아리면은 생각이라는 화면이 눈앞에 쫙 펼쳐지기 때문에 실제를 못 봐. 생각이라는 화면을 눈앞에 펼치지 말아야 실제가 다가온다고. 실제가 이렇게 와 닿는단 말이에요, 실제가. 예. 그 이유라고 얘기하나. 어떤 이름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뿐이라고요, 이뿐. 이유란 말이야, 이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은 말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라는 것은 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게끔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그게 한마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말을 합리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두 말, 수마디, 세마디 끝없이 고막 이렇게 늘어나게 돼가지고 온 우주가 고막 전부 말의 그 그림이 돼버리는 겁니다. 개념의 그림, 생각의 그림이 돼버려요. 생각 하나만 딱 끝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이에요, 진실. 이거 하나라고, 이거 하나. 누구에게든지 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에만 통하면 돼. 요거만 확인되면 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있어, 다. 누구에게든지 있는 일. 요거만 확인이 딱 돼버리고 여기에 딱 초점이 맞아서 딴 생각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망상 스스로 망상 안 부리면 되는 거라고.
해능이 스님께 여쭙습니다. 저희 마음은 늘 지혜를 내어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복전입니다. 복받침입니다. 스님께서 또 무슨 일을 하라고 시키십니까? 그러니까 어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바른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혹시나 해코지할까 봐서 이 오랑캐는 근성이 매우 날카롭구나. 너는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시킨 대로 회관으로 가서 일이나 해. 제가 물러나 뒷마당에 이르니 한 행자가 있다가 저를 땔나무를 쪼개고 디딜 방아를 밟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8개월 동안 가서 방앗간에 가서 디딜 방아를 밟았어요. 디딜 방앗간은 나이 든 분들은 알 것이고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 저는 압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제 어렸을 때 디딜 방아 있었습니다. 예? 방아가 지렛대 모양으로 이렇게 지렛대 모양으로 돼가지고 여기에 방아 쌀 넣는 화기 있고 벼를 넣는 화기 있고 거기에 방아공이가 있고 여기를 밟아 밟았다가 놓으면 툭 이렇게 방아를 찧었다고 이렇게 밟고 놓고 밟고 놓고 디딜 방아 발을 딛는 데서 디딜 방아요. 옛날에 시골에는 그런 식으로 쌀 껍질을 그렇게 벗기고 또뭐 하여튼 방아를 그렇게 찧었거든. 이제 디딜 방아를 이제 이때는 뭐 디딜 방아밖에 없었겠죠. 밟으라고 시켰는데 근데 지금 절에 가면은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해능이 몸집이 작았는가 봐. 조그만한 키도 뭐 조그만하고 몸집 작아 놓으니까 이 디딜 방아를 밟아도 이게 내려오질 안 해가지고 그 절에 가면은 돌을 갖다가 바위를 이렇게 몸에다가 매달고 방아 찢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스럽게 뭐 공부를 했다, 막 그런 뜻이겠지만은. 등 디딜 방아를 8개월간 밟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8개월쯤 지났을 때 어조께서 하루는 저를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견해가 쓸만하다고 여겼지만, 혹시 나쁜 사람이 너를 해칠까 두려웠기 때문에 너와 함께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너는 알고 있느냐? 이 상황은 우리로선 잘 이해가 잘안 되죠. 아니, 그분이 깨달았으면 당장 인정을 해주고, 뭐, 공부를 시켜야지.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그렇게 이제 납득이 잘안 되는데 아마 그 당시 상황이 절 안에서도 어떤 그런 뭐랄까 권력 관계랄까 그런 게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누가 깨달았다 그러면은 그 말하자면은 절 안에서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은 일단 스승의 지위를 얻는 것이고 커다란 권력을 지는 건데 아직 스님도 아니고 머리 깎기도 하는 행자가 오자마자 깨달았다 이러니까 그죠? 좀 뭔가,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이제 뭐, 법납이 높은, 법납이라는 말 아시죠? 법납이라는 것은 출가한 나이란 뜻입니다. 출가한 고해부터 스님들은 출가 나이를 한 살, 두살 이렇게 센다고 그걸 법납이라고 그래요. 법납이 높은 분이 내가 30년 좌선에서 깨달았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인정이 될 텐데, 아직 머리도 안 깎은 놈이 와가지고 깨달았다 이러면은 오히려 이상하게 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스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스님이 계신 집 앞에도 가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어조께서 하루는 모든 문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겠다. 세간 사람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일이 크다. 그대들은 하루 종일 복전을 구하고 삶과 죽음의 괴로운 바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하지는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기복신앙, 기복종교.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절에 가서 복 비는 거는 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지. 깨달음을 얻고 뭐 해탈을 얻겠다 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많지 않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현사 사비 스님인가 보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만약에 절에서 바른 법, 이 불법 하나만, 바른 법만 얘기를 한다면은 법당 앞에 풀이 자라가지고 호랑이가 새끼를 칠 거다.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 제도 지내고 뭐 기도도 하고 무슨 뭐 복도 빌고 그래야 사람들이 울울 한단 말이야. 많이 오고. 정법 하나만 톡 가르치면은 누가 오겠냐.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나라 때도.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지, 그거는. 그래서 세간의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의 일은 크다. 그대들은 하루 종일 다만 복전을 구하고, 복을 구할 뿐 삶과 죽음의 괴로운 바다로부터 해탈하는 것은 구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이제 불교 본래의 본질은 해탈이지. 번뇌로부터 해탈. 뭐 삶과 죽음이라고 표현했지만 뭐 번뇌죠, 번뇌. 이 삶과 죽음이라는 표현은 원래 이제 인도에서 생사윤회라는 그 말에서 비롯된 거고, 이제 번뇌로부터 해탈이고, 그러니까 삶과 죽음으로부터 해탈해도 뭐 말은 되지. 어쨌든 이게 확인이 되면은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안 일어나고, 죽음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생각도 아니라 하여튼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게 분명하고, 그러면 요거 하나만 분명하면은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요거 하나만 이렇게 확실해 뿌리면은 막 어떤 욕구가 없어요. 뭘 하고 싶다 뭐 그런 게 없어. 이거 하나만 확실하면 그냥 이걸로서 어떤 뭐 충족이 된다 할까, 충만이란 표현 하잖아. 충만하다고. 그 이걸로서 그냥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고 충족이 돼 가지고 뭐 다른 것에 대해서 막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예, 그래서 아마 뭐 이제 삶과 죽음에서 벗어난다, 뭐 번뇌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삶과 죽음의 괴로운 바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하지는 않는구나. 만약 자성에 어두우면은 복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복 그건 아무리 많이 지어봐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구원이 되냐. 이게 이걸 자성, 법성, 불성이 성이라는 걸 잘 씁니다. 자성, 뭐 불성, 법성, 하여튼 뭐 본성 이런 식으로. 불이법, 이걸 불이법이라 하기도 하고 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뭐 중도라 하기도 하고 뭐 진여라 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름을 여러 가지 붙여요. 성이라는 이름은 상이라는 이름과 상대적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과 상, 이 불교 용어는 대체적으로 보면 항상 이 두 가지가 쌍을 이루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뭐 부처 중생, 예? 뭐 출 세간 출세간 뭐 진제 속제 이런 식으로 공과 세액 이런 식으로 이게 성과 상이라는 말도 그 상대적으로 체와 용 이런 뭐 리와 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시중에 이 세속에서는 본질과 현상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본질은 이제 성, 뭐 체, 뭐 리 이렇게 하고 현상은 이제 상, 무슨 용, 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자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제 그 본질과 현상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 현상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별하고 아는 세계, 분별로서 헤아리고 아는 세계. 그 본질은 분별할 수 없는 세계. 그러니까 그걸 본질과 현상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제 간단한 겁니다. 이 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물과 물결. 물결이 현상이고 물이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물결이고 그 물결을 만들어내는 본질은 물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물은 보이질 않습니다. 물결이 보이지, 그죠? 강에 가서 뭐 어디 호수에 가서 바다에 가서 아니면 뭐 쟁반에 물을 떠놓고 표면의 물결이 보이지, 물 자체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상과 본질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게 둘이 아니죠, 하나죠, 하나. 그러니까
항상 이 본질에 대한 세계 실상에 대한 철학은 항상 불이론입니다. 불이일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인도 그 베다 철학의 용어고 우리 불교에서는 불이법이라고 그러죠. 불이지만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면서 둘로 나타나 둘이 있는 것 같지만 둘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 불이라는 것은 본질과 현상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 철학은 항상 불이일론이에요. 이 불이 철학이 근본 철학이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말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반신경에서는 색적시공 공식이 시작하는 거거든. 이제 말로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막 말로서 한 거고 이제 우리가 실제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통하는 거고 이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지고 여기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면은 뭐 불이일론이니 뭐 불이법이니 하는 그런 철학이 얼마나 하여튼 본질 우리가 여기에 통하면은 그 쓸데없는 소리라 그것도 뭐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고 뭐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고 그죠? 그런 거 그걸 마치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뭐 호흡을 뭐 잘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온몸이 서로 따로 놀지 않고 하나가 돼가지고 잘 움직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건강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지. 응? 건강한 사람은 팔은 팔대로 놀고 다리는 다리대로 놀고 손은 손대로 놀고 뭐 머리는 머리대로 놀고 그렇지 않고 팔다리가 사지와 머리가 항상 몸통이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어긋남이 없이 잘 움직인다 그런 말 할 수 있거든. 몸이 고장이 안 났다라는 팔이 안 움직여. 그러면 이거 고장 난 거잖아 이거야. 근데 그런 말 할 수가 있는데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런 말이 쓸데없는 소리지 사실은 그게. 나는 그냥 아무 이상 없이 살아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네 팔도 팔과 몸과 뭐 다리와 머리가 딱 하나가 돼야 잘 움직이네 이러면은 그 웃기는 사람이잖아.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철학이 아무리 그렇듯 해도 실제 우리가 여기에 통달이 돼서 이 하나 말하자면 이 속에 사람이 돼버리면은 아무리 이 세상이 위대한 철학이라도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웃긴다고 보면은 뭐 저런 소리 말라고 하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통하고 깨달아버리면은 철학은 다 필요가 없어지고 철학은 죽는 거예요. 뭔가 쓸데없는 소리들이지 그게. 진실이 항상 이렇게 분명하고 논리 이렇게 살아있고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근데 이제 이렇게 사는 이게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이구만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 근원에 대한 사유를 해야 된대 가지고 막 그럴듯한 철학들이 온갖 뭐 존재론 현상학 뭐 20세기 서양 철학이 되게 보면 그런 무슨 실존주의 철학에서 뭐 우리 뭐 동양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그런 사람이 못 되니까 상상 속에서 뭘 하면 진리는 그런 걸 거야 하고 막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설 연애 소설을 쓰지 말고 직접 연애를 하고, 그죠? 무슨 뭐 오지 탐구 소설 쓰지 말고 직접 오지로 가서 자기가 몸으로 부딪혀서 탐구를 해보라 이 말이지. 그게 진짜지. 그게 등산 소설을 쓰지 말고 직접 산 올라가 보고 그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뭐 연애라든지 그런 걸 막 산에 오르고 막 귀찮잖아. 그 멀리 있으니까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거는 자기 스스로라고 자기한테 다 있는 거거든. 자기 마음에 딱 이미 다, 예? 다 있는 거니까. 뭐 이거는 뭐 귀찮을 것도 없어. 자기 스스로가 다 항상 갖추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아무리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는 거 봅니다, 이거는. 이미 자기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관심만 있으면은, 뜻만 있으면은,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이미 이렇게 늘 갖추고 있는 것이고 늘 가지고 있을 수 뭐 항상 있는 일이니까 그런 말이에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자꾸 그 세속 이 분별 생각 따라가는 그 버릇이 쉽게 안 놓이니까 이제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전혀 힘든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한테 다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 일 하나라고 우리가 하나. 물론 뭐 쉽게 안 돼. 쉽게는 안 돼. 그게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망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은 꾸준히 하는 놈한테는 못 당해요. 그래서 이 공부에 한 데 가장 큰 미덕은 뭐냐? 물귀신 작전이야. 끝까지 그냥 붙들고 하면 끝이 어찌 되는가 한번 보자 하고 막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돼, 반드시. 이, 우리, 이 이제 지금 선언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뭐 한 14년 됩니다. 그동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불과 정말 몇 달 만에 체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몇 년이 지나도 안 돼가지고 나는 애초에 안 되는갑다, 나는 뭐 일천재다, 나는 뭐 안 된다고 막 이런, 그래도 이제 격려를 좀 하죠. 그래서 끝까지 붙어 있어봐. 결국에는 끈질긴 놈한테는 못 당해 하고 이제. 그런데 10년 만에 체험한 사람, 11년 만에 체험한 사람, 끝까지 붙어 있는 놈은 되는 거야, 이거는. 끝까지 하는데 뭐, 끝까지 하는 거는 못 당하는 거야, 이거는. 아무리 지 망상이 섭이 깊다 해도. 그래서 한번 탁 통해버리면 그때부터 확 쉬어져 버리니까, 쉬어지고 이제 진실이 딱 나오니까 뭐 이제 이게 뭐 한 달 만에 되든, 1년 만에 되든, 10년 만에 되든 뭐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찾아놓고 보면 벌레 자기, 벌레 면목이라는 것은 항상 똑같은 것이고 늘 있던 것이고 언제나 변함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요거가 어쨌든 생각을, 어떤 사람들은 뭐 아예 나는 2년 동안 내가 열심히 해본다. 2년만 안 되면 나는 이거 포기하고 그냥 세속 열심히 살겠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잘. 계산적으로. 왜냐면 자기 마음의 내면의 변화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를 자기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져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 자기 머릿속에서 뭐 계산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공부에 대해서 어떤 그 계산 같은 걸 하지 마시고 자신은 이거라고, 이거 하나. 가르쳐 드리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면은 언젠가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대들은 각자 돌아가서 스스로 지혜를 보고 자기 본래 마음의 반야인 자성을 붙잡아, 말하자면 이 반야를 깨달았다면은, 자기의 이 본성을 깨달았다면은 말이야, 그거를 가지고 각자 하나의 계를 지어서 나에게 보여봐라. 이제 일종의 시험을 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걸, 각자 자기가 공부한 걸 전부 다 제출해라 이거야. 써가지고 주관식 시험을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큰 뜻을, 자성을 깨달았다면 그에게 옷과 법을 주어서 제6대 조사로 삼을 것이다. 급히 서두르고 더디게 하지 마라. 생각으로 헤아려서 쓴다면 그건 쓸모가 없다. 생각으로 헤아려서 하는 건 전부 그건 소설이니까 소설은 안 받겠다 이게. 자기가 실제 체험한 바를 적어놓으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자성을 보는 사람은 말을 듣자마자 곧장 보아야 한다. 견성, 이 자성을 본다는 건 견성을 번역한 말입니다. 견성하는 사람은 말을 듣자마자 곧장 견성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견성이라는 건 항상 말 한마디 듣고 몰록 깨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육조 선임 이후에 이 선의 새로운 역사가 이 말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전에는
지금도 뭐 대부분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어떤 수행을 오래도록 갈고 닦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깨달음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다 그렇게 알고 그래서 어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주어진 수행의 지침에 따라서 열심히 그 수행을 하거든. 그러면 언젠가는 깨달아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근데 육조는 자기가 그렇게 깨닫지 않았거든. 그냥 말 한마디 듣고 뭘로 깨달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 이 선의 이 조사선이라고 그러는데 조사선의 역사는 말 한마디 듣고 은하에 뭘로 깨치는 거예요.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하잖아. 견성하는 사람은 말을 듣자마자 즉각 견성을 하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견성을 한다면은 칼을 휘두르면서 적진으로 돌진하더라도 항상 견성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수행 앉아가지고 뭐 갈고 닦고 수행을 해서 뭘 얻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 놓은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항상 거기에 정신을 그렇게 집중시키고 뭐 어떤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참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애를 써서 만들어 놓은 경계지. 그거는 참된 깨달음은 뭐가 뭔지를 몰라서 그냥 깝깝하게 꽉 막힌 입장에서 깝깝한 입장에서 그냥 법문을 듣고 있다가 한순간에 마치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뜨듯이 그냥 확 여기에 통하는 거거든. 왜 이것이 진실한 것이냐. 우리 마음은 본래부터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요 앞에도 나왔잖아. 지난 시간에 육조스님이 본래 우리는 완전하게 마음을 갖추고 있고 이미 깨달음이 다 가져져 있다고. 다만 그것이 지금 한번 눈을 확 떠가지고 그걸 다시 체험을 통해가지고 그 본래 깨달아 있고 본래 갖추어져 있는 자기의 완전한 아무 번뇌망상이 없는 이게 이렇게 뭐 밖으로 드러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뭘 갈고 닦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한마디 말을 듣고 몰록 잠자던 사람이 눈을 번쩍 뜨듯이 그렇게 깨치버리면은 본래 항상 마음은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본래 깨달음은 어둡지 않는 거죠.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본래 항상 이렇게 불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돈업법이라 해요. 돈업법. 이육조 가르침을 남종 돈교라고 그랬던 돈교. 뭘로 깨치는 것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타고 왔다 하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휘두르면서 싸우더라도 깨달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왜? 어떤 경우에도 항상 이거지. 이 일이지. 다른 일은 없거든요. 평상심이 돌아오라고 그랬잖아. 평소 이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것은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뒤나 항상 똑같습니다. 평소 이 마음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화모 확인되고 이게 분명하게 되면은 뭘 열심히 수행하고 깔고 닦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행 어떤 오래도록 뭐 어떤 데서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서 수행하고 한다는 사람들이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그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 제 경험도 저는 자선 해본 적이 없고 화두도 하여튼 수행이란 이름으로 해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불교를 교리적으로 공부하다가 진짜 깨달음은 그러면 뭘까 하고 궁금해가지고
수성의 회상에 나와가서 설법을 몇 년간 들었을 뿐이에요.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설법만 들었지. 그 앉아있는 자세도 막 갑옷을 털고 앉아있으면 힘들어서 못 듣잖아. 불편해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무릎을 세우기도 하고 뭐 무릎을 꿇기도 하고 또 양반다리를 하기도 하고 뭐 편하게 하여튼 법은 이심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잘 듣고 있다 보면은 이심전심으로 문득 이렇게 자기도 이게 와 닿는 때가 있어요. 이게 와 닿는 때가 있다고. 이거 한 번만 이렇게 와 닿으면 그만. 이게 자기한테 본래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가 않고, 아, 이거구나 하는 게 저절로 그만 이렇게 자리가 잡혀버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휘두르더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이게 자기한테 본래부터 항상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견성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 듣고 뭘로 견성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견성을 해버리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어도 견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육조 문화의 조사선의 그 말아 시작을 알린다 할까? 뭐 그런 구절이죠. 이게. 자기가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저 역시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해야 이게 체험도 하고 하여튼 뭐 이제 자기 마음을 자기 존재를 자기에게 있는 진실이 밝혀지는 거지 딴 것 없어요. 이거 하나라고 이거 하나. 사실 뭐라고 말을 할 게 없는 게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확실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있는 일이거든.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언제나 있는 일이고 이렇게 분명한 거거든. 이 일 하나, 이 일 하나, 이 일 하나. 그래서 앉아서 뭐 좌선을 하고 뭐 삼매에 들어간다고 눈을 감고 있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 깨달음의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깨달음은 말 한마디 듣고 문득 통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